그러니까 이제 잠이 온다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주어가 잠인 거예요. 내가 아니라 잠이 온다. 그죠? 오, 멋있는 멘트. 어쩌지? 오늘 한 멘트 가운데 가장 와닿는 멘트다. 네, 수면 위생이라 그래요. 우리 슬립 하이진.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이제 수면 어떻게 잘 생활 습관을 할 것인가. 그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. 낮잠을 핵심이야. 낮잠을 피할 것 이런 거 있는 거죠. 얘기해 주세요. 하나하나 낮잠. 자세히 해주세요. 낮잠은 무조건 안 좋다. 네. 그랬는데 이제 요새는 짧게 자는 거는 건강에 좋다. 그러니까 퍼져 자는 사람들이 있어. 아, 그건 아닌 거죠. 이건 그러니까 아니다. 불면증 환자는 특히 되도록 안 자는 게 좋은 거예요, 사실은요. 이불 깔고 낮잠 자면 안 돼. 불면증 환자에게는 숙면의 적이다. 네. 뭐 이제 잠들기 전에 더운 물에 몸을 담그거나 더운 음료수를 먹어서 체온을 약 2도 정도 올리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. 야, 이거가 좀 감동해요, 이거. 네, 그래요. 더 약간 더운 상태로 만들면은 그러면 약간 릴렉스가 이제 몸이 이완이 될 뿐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보통 잠 잘 때는 체온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체온이 약간 높은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그 있으면 떨어지기가 더 쉽잖아요, 잘 때. 네. 네. 그래서 이제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. 잠자리에 오래 누워 있을수록 잠을 더 많이 잘 수 있을 것이다. 그거는 이제 그렇지 않다. 그렇죠? 아니다. 아니다. 당연히 네. 아니겠죠. 그러니까 네. 이제 자려고 막 그 뭐 초저녁부터 누워서 자고 뒤척이면서 억지로 막 누워서 네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도 막 조금이라도 더 자려고 막 계속 누워 있고 네 그런 거에 그런 거는 이제 잠에 더 도움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불면증 환자들은 수면 시간을 오히려 줄여라. 수면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침대에 있는 시간. 그렇죠? 아 그럼 이게 뭐예요? 이게 예스예요, 노예요? 예스죠. 오! 네. 야, 이것도 뭔가 이 영감을 주는 얘기네. 아, 그런가요? 네. 그러니까 침대에서 오래 이렇게 누워 있지 마라. 오히려 줄여라. 그렇죠, 그렇죠. 노력하면 할수록 잠은 당한다. 그러니까. 그렇죠. 잠을 그러니까 노력을 근데 여기 이 말이 좋은 말인 것 같아요. 밤에 잘 자려면 밤이 아니라 낮에 노력해야 한다. 아, 이 야, 말을 제가 좋아하는, 이것도 좋은 말이다. 좋아하는 말입니다. 네. 아, 이것도 우리만 감동하는 거 아니다. 낮에는 그냥 대충 살면서 밤에 잘 자려고 밤에 노력을 해요. 임박해서. 그러면 잠이 옵니까? 리듬이 타야 되는데. 이제 신체 리듬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방법. 네. 근데 신체 리듬을 좌우하는 게 햇빛 활동 식사 멜라토닌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햇빛이 가장 강력한 그 페이스메이커라 그래서 이제 와. 네.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각성했다가 수면했다가 이런 거를 조절해 주는 뇌 부위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식교차 상이라는 데가 여기 있는 여기 있다 말이야. 네. 여기 식교차 세팅 이제 부팅을 이제 그럼 컴퓨터 부팅을 쫙 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렇지. 부팅해 주는 빛이 딱 들어가서 뇌가 이제 세팅을 이제 새로 하는 거죠. 컴퓨터가 막 버벅이고 뻥 날 때 그때 원부팅 해주잖아요. 그게 햇볕이란 말이에요. 햇볕. 그렇죠, 그렇죠. 그 수면 위생에서 제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날 거예요. 아, 이것도 이거 이제 중요하더라고요. 그게 이제 제일 강조되는 거예요. 그다음에 네. 이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30분 내에 최소 1시간 반 정도는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. 그럼 이제 그게 딱 일어나서 햇빛을 딱 쬐면은 이제 그 여기 식교차 상인가요? 거기에 신호를 딱 주는 거죠. 그다음 아 그럼 이제 아 그럼 이제 너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런 사람 많이 하죠. 네, 그렇죠. 제대로 아시네. 아, 네. 맞아요. 좋았어. 네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반대가 맞는 거죠, 사실은. 지금 일찍 잔다고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전날 아침에도 하루 전날 일찍 일어나라. 그러니까 숙면을 위해 피해야 할 물질. 그분 이제 결국은 담배, 커피, 술이에요. 이제 불면증이 왔으면 4주간 커피를 완전히 끊어라. 불면증 환자. 네. 한 달이네, 한 달. 네. 아, 이거 커피인가요, 이거? 네, 커피. 아, 네. 왔으면 가혹하다. 네. 한 모금도 안 된대요. 물이 한 달 불면증이, 동안. 불면증이 왔으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. 아, 그렇죠. 이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트립토판이 우리 속에 들어 있고 그러니까. 그게 이제 네, 트립토판 성분이 자, 이 트립토판을 우리 선생님이 강조했잖아요, 지금. 단위 그램당 100g당 트립토판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을 맞춰 주십시오. 시금치 땡, 소고기 땡, 상추 땡. 너도 모르지? 잘 모르겠는데. 거봐, 이렇게 의사는 이 영양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. 네. 생선인데 생선. 네. 고등어. 아니거든. 아니야. 아 오늘 낮에 고등어 먹었는데. 제 눈과 연관이 있어. 제 눈. 어 나왔다 나왔다. 멸치 정답 멸치. 아, 희한하게 멸치가 단위그램당 이 트립토판이 제일 많대. 아 그래요? 우리 찾아본 거야. 네 멸치. 멸치. 그럼 저녁 때 반찬으로 멸치 먹으면. 그러게. 잠에 도움돼. 거기다 뭐 따뜻한 우유 한 잔 뜨겁게 먹으면 좋대매요. 한 시간 전에 그 뜨겁게 따뜻한 거에다 멸치를요 전자레인지에 그 멸치 이렇게 하면 이 씹으면 맛있어요. 수분 딱 나가고 네
해산물에 들어가겠네. 글쎄, 해산물. 네. 가금. 아무튼 이런 것들. 네.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시계를 치우고 자다가 깨어났을 때 몇 시인지 알죠. 이게 꼭 하는 얘기입니다. 이게 시계는 불면증 환자의 천적이다. 혹시 이제 걱정을 하느라고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걱정하는 시간을 열심히 걱정하는 시간을 한 20분 만드는 거죠. 만약 걱정거리가 있으면. 그다음에 또 이게 중요해요. 나 자신과 타인을 용서한다. 아이 참 약간 좋은 얘기야. 진짜예요. 나가다가 뭘 용서해?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. 그렇지. 그런 건 있죠. 너 인기가 좋다. 다 사람들이 널 동정해. 나보고 다 뭐라고. 아이 참. 그렇군요. 네.